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불을 지펴라. 열심히 열심히 또 듣고 달려왔습니다. 자, 이제 오늘 만나는 번특독, 아, 정말 귀한 분들, 정말 새로운 분들, 소중한 분들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귀한 사역을 하세요. 아주 미자리교회와 또 수많은 목사님, 사모님, 다음 세대, 또 지방에는 많은 다음 세대를 만나는 사역을 하시는 우리 엘링 공동체, 우리 최승호 대표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와, 최승호 대표님. 네네, 마이크가 지금 잘 나오죠? 나오는 거죠? 아. 네, 잘 나오고 있어요. 대표님 인사 좀 해주시고요. 예, 반갑습니다. 엘링 공동체를 섬기고 있는 최승호 간사라고 그럽니다. 이렇게 방송 첫 출연이랑 많이 떨려서 잘 못할 수도 있지만 네. 그래도 실수하는 걸 즐겁게 웃으면서 네. 많이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방송 첫 출연. 저희가 여러 번 출연을 요청했지만 못해요 그러시다가 오늘은 밥 먹으러 오세요 그리고 밥 먹으러 왔다가 이 자리에 앉게 되었습니다. 자, 그렇게 되었는데 그냥 오지 않고 두 분의 우리 번개탄 가족이 오셨어요. 아니, 아연 네. 사모님, 밤에 오셔야 샬롬 굿밤. 네. 이따 밤에 10시에 어떻게 하시려고? 아니, 네. 너무 빨리 기대가 돼서 네. 빨리 왔어요. 아, 빨리 오신 네. 거예요? 아니, 그럼 이따 밤 10시에 마이크 앞에 오셔야 되는데 지금 이 시간에 지금 왜 나오신 거예요? 목사님이 오라고 하셔서. 그렇게 하면 안 되지. 방송을 모르네. 아니, 진짜 바보 아니야, 진짜. 그렇게 하면 안 되지. 나는 안 부른 건데 둘이 온 거로 해주셔야죠. 아, 그렇구나. 엔지. 다시 할게요. 다시. 여러분 죄송합니다. 네. 아, 요거 엔지 내고. 지금 오신 분들은 깜짝 놀라셨겠지만 저희가 자연스럽게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얀 자매님. 아, 네. 여기 지금 이따 밤에 10시에 오셨어야 되잖아요. 네, 오늘 제가 엘림 공동체 소속인데 오늘 특별히 우리 엘림 공동체 대표님이 오신다 그래서 제가 지원 사격을 왔습니다. 아, 이거 원래 예정이 없었는데 네. 같은 공동체에 지금 계시는 거죠. 맞습니다. 오늘 또 첫 출연이시기도 하시고 또 간사님이 제일 아끼는 두 사람이. 아, 간사님이 네. 엘링 공동체 안에 있는 많은 사역자 중에 제일 아끼는 두 명이라고 해서 두 명을 저희가 지원 사격을 왔습니다. 와, 정말 깜짝 놀라셨겠어요. 그때 와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정말로 아무도 안 올 줄 알아서 어떻게 할까 걱정했는데 그래 든든한 두 명이 있으니까 오늘 네. 시간이 좀 짧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하면서 자, 그렇게 하얀 자매님 그리고 네. 이제 오은 자매님 네. 오은 자매님은 엘링 공동체에서 어떤 역할을 맡고 계시길래 오늘 오신 거예요? 저요? 네. 지금 엘린 공동체 제가 다른 거 준비했는데 질문을 또 다른 걸 하세요. 아, 잠깐만. 그럼 지금 준비한 멘트가 어떤 멘트? 아, 여기 어떻게 오셨어요? 그거 준비했구나. 네, 그거 준비했는데. 자, 다시 할게. 자, 엔지. 자, 딱 깎고. 그죠? 오은 자매님 오늘 지금 여기 어떻게 오신 거예요? 아, 깜짝 놀랐네. 여기 어떻게 네. 와 계신 거예요, 지금? 제가 네. 지금 막 저도 와우 CCM 방송을 막 끝내고 그렇죠. 와우 CCM이잖아요. 이게 지금 못 올 뻔했는데 저희 네. 사랑하는 네. 최승호 간사님이 번개탄에 오신다 그래서 보고 싶어서 네. 달려왔습니다. 야, 정말 오은 자매님이 우리나라 사역자 중에 가장 만나기 어려워요. 뭐 정정민 사모님서부터 뭐 모든 사역자들이 제가 연락만 하면 오시는데 우리 오은 자매님은 와우 CCM만 가시는 거예요. 아, 와우 CCM만 가고 거기도 잘 안 가요. 애기들만 가고 아무튼 저분 모시기 너무 어려워요. 근데 오늘은 와우 CCM 끝나자마자 최 대표님이 오신다니까 이렇게 달려오셨어요. 네네. 감사해요. 그럼 지금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데 일단 엘링 공동체가 궁금한 거예요. 자, 대표님 일단 엘링 공동체를 조금만 소개를 좀 간단히 해주시죠. 소개를 드리면 이제 마르지 않는 샘이라는 예전에 그 야베스의 기도를 부른 그 팀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네. 이제 그 팬클럽 비슷하게 모임을 갖고 있다가 거기서 좀 의미 있는 일을 하자 그래서 비전 트립이라는 부분으로 완도를 떠나게 됐는데요. 이렇게 떠나면서 다른 사역자들이 좀 찬양 사역하고 문화 사역하는 분들이 이렇게 동역을 하면서 아 괜히 마르지 않는 샘 미니스트리로 계속 다니는 거는 조금 다른 사역자들한테 그렇죠. 미안한 부분이 있어서 이름을 좀 바꾸자 해가지고 이제 엘링 공동체를 바꾸게 됐고요. 그 후로 이제 기본적으로는 이제 1년에 두 번씩 미자립 지역 가서 저희가 봉사를 하는데 원하는 게 이제 청소년들 캠프를 많이 원하셔서 초창기에는 지역을 섬기다가 그 후로는 거의 캠프 위주로 좀 많이 이제 다니게 됐고요. 그러면서 좀 사역자 이제 찬양 사역, 문화 사역자 아닌 평지도 사역자도 좀 오게 돼서 평균 한 15명에서 한 20명 정도가 항상 섬기로 가고요. 요즘은 이제 코로나로 조금 1년 동안 못 하고 있다가 이번에
좀 이따 질문을 하실 걸 미리 대답한 건지 모르겠는데. 아, 그런 것 같아요. 네, 질문과 전혀 다른 얘기를. 그 얘기를 대표님이 좀 지금 모든 설명을 하시고 요 얘기하고 지금 쉬실 생각이신 거죠? 네, 네. 아, 3분 안에 근데 안 할게요. 누가 벌써 떼잖아요. 쉽게 말하면 이제는 와우 그 마르지 않는 샘 팬클럽으로 네. 지역에 오. 작은 봉사를 하러 갔는데 그 봉사하러 간 곳에서 다른 사역자들이 함께 오는 바람에 이제 마르지 않는 샘으로 할 수 없으니 엘린 공동체로 하자. 예, 라고 이름을 정하게 된 거네요. 예. 자, 그리고 이제 그 나머지 얘기는 좀 제가 질문한 다음에 해주시면 제일 좋지 않을까. 아, 그럼 그 엘린 공동체 오원자매님, 네, 초대를 받으신 거예요? 본인들이 가게 벌써 몇 년 되신 거예요? 함께 하신지? 아, 제가 처음 2011년도에 데뷔를 했는데 그때 처음 이제 그 최승호 간사님이 그리고 또 같이 하는 유재범 재범 목사님이 저한테 이제 엘린 공동체 소개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함께 동역하지 않을래 하는 제안을 주셨는데 사실 처음에는 그 이게 뭐 하는 건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아, 거의 저희 번개탄하고 똑같은 거네요. 도대체 이게 뭐 하는 거야 이게. 그럴 수 있는 거죠. 예. 네, 근데 이제 저도 이제 막 신인이고 그러니까 뭘 해야 될지도 모르는 상황이었고 그래서 일단 아 해보자 해서 함께 했는데 이게 이제 처음에는 저는 수련회를 경험해 본 사람이 아닌데 누군가의 수련회를 같이 가서 섬기는 일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정말 못 하겠더라고. 뭐 내가 어떻게 해야 잘하는 건지를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좀 막 횡설수설하기도 하고 막 어리버리하기도 하고 막 그랬는데 이게 이제 해를 거듭할수록 그 안에 제가 섬기면서 너무 제 안에 부어지는 은혜가 크더라고요. 그러니까 들리는 얘기로는 다들 소련회를 섬기러 갔다가 본인들이 은혜 받고 회개하고 결단하고 돌아온다는 뭐 그런 시간들. 네. 인원이 스태프들하고 학생들하고 인원이 거의 비슷하다는 네, 얘기가 있어요. 네. 거의 그렇게. 네, 어쩔 때는 저희가 더 많이 갈 때도 있었고요. 네. 그럼 하얀자매님은 언제부터 같이 하신 거예요? 저는 저도 2011년도에 두 분이 같이 네, 앨범을 비슷한 시기에 내고 그다음에 저는 그 다음에쯤에 사역을 갔다가 오은자매님을 만났어요. 어디 병원 사역이었던 것 같은데 거기 가서 언니랑 이렇게 얘기를 많이 나누다가 엘림 공동체라는 공동체에 함께하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대표님께서 국악도 있으면 괜찮겠다 이런 얘기를 하셨대요. 그래서 하얀자매 우리 공동체의 대표 오빠를 한번 만나볼래요?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오빠였구나. 그래가지고 오빠였어. 너무 좋다. 그때 제가 뭐 사역이 많이 없었을 때니까 오빠라고 하길래 너무 기대하는 마음으로 제가 오빠니까 그렇죠. 왜냐면 그때 결혼 안 했을 안 때잖아. 했고. 그때만 해도 우리한테 기도 제목으로 오빠를 만나고 싶어요. 오빠가 필요해요. 늘 그러셨던 때였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사실 뭐 사역자 오빠들을 거의 몰랐을 때니까 너무 너무 기대하는 마음으로 제가 그 주일날 오후에 오빠를 만나러 나갔죠. 그런데 아무리 찾아봐도 오빠가 안 계신 거예요. 엘 오빠 어디 갔어? 엘 오빠? 에로빠 에로빠는 안 계시고 아 그래서 에로빠가 안 계시네. 우리 오은 자매님이 너무 착하시구나. 아 그렇지. 이렇게 네, 생각을 하면서 아 그때부터 엘림을 함께하게 됐어요. 너무 뭐 좋은 분들이 함께 많이 하고 계셔서. 결론적으로 이제는 은인 자매님은 나 수련회도 뭔지 모르는데 가자고 했다가 그 수련회에서 은혜를 받아서 함께하게 됐고 그러고 있다가 갑자기 우리 공동체 오빠가 국악하는 자매가 필요하다. 너도 한번 오지 않을래? 와 난 오빠가 필요하니까 오빠 한번 만나러 가볼까? 그래서 갔는데 오빠가 아니라 대표님이 계시네. 그렇게 네. 해서 함께하게 되는. 그렇죠, 그렇죠. 정말 세 분의 만남이 이렇게 극적이네요. 오늘 알았네. 순수하지 않게 왔군요. 나 하나님이 진짜 대단하시다는 생각에 순수하지 않게 온 사람들을 유재범님이 글 쓰셨잖아요. 오빠가 잘못했네. 일단 진짜 오빠가 잘못했네. 오빠가 또 이제 그러니까 그만큼 전 마이크 가까이 대시고요. 예, 예. 이 팀은 진짜 오빠 동생 관계가 아닌 오직 믿음으로만 뭉친 그렇죠, 팀이다. 믿음으로 뭉쳤죠. 오직 주의 일과 예. 주님의 마음으로만 모였다. 아멘. 근데 신기한 거 대표님. 아니 사역자들이 왜 이렇게 모이는 거예요? 여기는 지금 가면은 고생고생 개고생하는 팀이라는데 진짜 왜 모이는 거예요 사역자들이? 이제 뭐 다 오는 건 아닌데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사실 이제 온 자매 처음에 왔었을 때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수련은 안 돼 보이는 모습으로는 되게 열심히 안 하는 것 같아 보이는 거예요. 왜냐면은
그때는 몰랐어요. 근데 경험이 없으니까 어떻게 할지 몰라가지고 처음에 와서 이제 고민을 했어요. 저희 방송하셔도 계속 웃고만 가요. 멘트 한마디도 안 해요. 와우 CCM에서 엄청 열심히 하는데. 저 친구가 오기 싫어서 근데 억지로 왔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나중에 얘기 들으니까 맞아. 경험을 못 해봐서 뭘 해야 될지 모른다 그랬는데 저희가 비전트립 가면 이제 간혹 사람들이 오해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찬양 사역자가 많으니까 찬양 콘서트를 많이 하는 줄 알아요. 그렇죠. 근데 사실은 두 친구는 알겠지만 콘서트를 거의 안 하고 외부 팀을 초청을 하지. 아, 찬양 가수들이 많은데 외부 팀을 또 불러요? 섬기기만 해요. 왜냐면 너희들은 찬양 사역자 사역보다도 아이들을 섬기러 왔으니까 이제 선별해서 좀 힘들었을 거예요. 아침부터 저녁 한 9시 반까지 쉬지를 못해요. 저녁에 집회는 워십을 해야 되니까 쉬지를 못하는데 제가 나중에 느낀 거를 힘들었는데 그 가운데 아이들을 통해서 받은 은혜가 있으니까 계속 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간혹 안 온 친구들도 가끔 있었어요. 연달아서. 근데 그 친구들은 은혜를 못 받은 것 같고 이제 받은 친구들은 계속 오다 보니까 계속 참여가 되고 그리고 하나를 더 하면 제가 이제 찬양 사역자들이 거의 솔로 사역자들이 많잖아요. 같이 어울려서 자기 고민들을 얘기를 못 하는데 저는 이제 2박 3일, 3박 4일 거기서 자다 보니까 와서 그 기간에 서로 친해지는 것 같아요. 힘든 것도 나누고 그리고 이제 끝나고도 같이 또 교제를 저도 모르지만 이제 교제들 하면서 위로도 하면 그런 부분들이 은혜도 받고 또 힘든 거 교제 나누고 그러다 보니까 자주 모일 수 있었던 그러니까 것 같아요. 내가 음악을 잘하니까 음악 사역으로 가서 섬기는 게 아니라 뭘 섬기는지 몰라. 그리고 뭘 하는지 몰라. 일단 엘린 공동체 자체가 대표님이 오빠인지 아빠인지 몰라. 근데 일단 온 거야. 그런데 주어지는 일을 다 하는 거네요. 애들은 소수지만 수련회 하게 되면 다 섬겨야 되니까. 네, 처음부터까지 다. 처음부터 끝까지. 뭐 하는지 모르지만 100% 순종을 해야 되는. 네. 와, 벌써 한 자매가 지금 9년? 네, 9년, 8, 9년 된 것 같아요. 그럼 왜 아직까지 계속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어떤 힘이 본인을 계속 오빠, 이렇게 끌고 오빠가 가는... 멋있어서 그러지 않을까? 오빠는 첫날 끝났어. 멋있어서. 오빠 안녕. 오빠 잘 가. 오빠는 첫날 끝났어. 근데 본인은 왜 지금 9년째 계속 엘림에서 봉사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일단 엘림 안에 있는 동역자분들이 다 너무 선하시고 함께하고 싶은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래서 공동체분들도 너무 좋고 그리고 엘림이 하는 사역들이 사실 우리가 쉽게 할 수 없는 사역들을 그렇죠. 많이 섬기는 사역들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쉽게 할 수 없는 것도 있고 쉽게 갈 수 없는 데만 골라서 가시더라고요. 맞아요. 네. 그래서 되게 특별한 단체다라는 생각이 계속 있어서 한번 가면 나올 수 없는 손가락 잘라야지 나올 네. 손가락 잘라야 나올 수 있어. 야, 와우 CCM에서 저 은혜로운 멘트 많이 하거든요. 네, 근데 번개타만에서는 여러분 우리 공동체는 손가락 잘라야 나갈 수 있어요. 여러분 저희 성교는 손가락 성교 막 이런 멘트. 초심을 많이 잃은 것 같아요. 이미 번개타만에서는 저렇게 30분째 계속 웃거든요. 30분째 막 계속 웃다가 첫 멘트가 손가락 잘라야 나갈 수 있어요. 여러분 요 정도. 멈추지를 못하고 웃으면. 은희자매님. 은희자매님은 그렇게 9년째 지금 가는 거잖아요. 네네. 지금도 만나는 사람마다 막 엘림 사역 이야기를 막 하시나요? 그 제가 엘림을 아기를 가지면서부터 이제 엘림 그 사역을 잘 못 갔어요. 근데 항상 제 마음에는 이제 엘림을 되게 사랑하고 아기가 이제 조금 컨트롤이 좀 되면 이 비전 트립을 같이 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근데 몇 해를 지금 못 가고 그래요? 네, 좀 안타까워요. 많이. 아, 그래서 오늘 계속 못 오겠다는 얘기를 계속 그렇게 아우 불편해요 계속 그랬었는데 못 오겠다 모르겠는데 나한테는 최대표님이 나를 별로 안 좋아할 텐데 막 계속 그런 얘기를 몇 년째 못 왔구나. 나한테는 오빠 때문에 가요 그러던데. 아, 그런데도 지금 뭐 아이를 키우다 보니까 사실 우리 오은자매님이 아이만 안 키웠으면 번개탄 3일 나오셔야 되거든요. 우리 하수목 다 나오셔야 되는데 저희가 사실은 여러 번 상의했어요. 그 남편분을 어떻게 이렇게 중국으로 보낼까 아니면 아프리카 쪽으로 선교를 보내고 사모님을 몽골로 보내고 보내고 우리는 구출을 해올까. 근데 사실은 가정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못했는데 그래도 마음속에 내가 우리 아이가 조금만 더 크면 반드시 곧 합류해서 같이 가고 싶다. 네, 진짜 가고 싶어요. 그럼. 네, 지금 네. 많은 후배 사역자들이나 동료 사역자들이 있잖아요. 그분들한테 우리 엘림 사역에 함께 동참해 주십시오라고 한번
네. 뭐 괜히 또 그 얘기를 할 때 여러분 오시면 손가락 조심하세요. 이런 거 하지 마시고 나갈 때 뭐 해야 된다. 나갈 때 손가락 이런 거 하지 마시고 정상적인 아니고. 여기 와우 CCM이야. 번개탄 아닙니다. 우리 와우 CCM이야. 내 남편이 운영하고 있는 와우 CCM 방송에서 자 엘린 공동체를 소개하는 거야. 자 엘린 소개 한번 멋있게 한번 해주세요. 네, 우리 엘린 공동체는요 정말 많은 좋은 마음을 품은 사람들이 다 모여서 하나된 마음으로 정말 어린 세대들을 다음 세대들을 섬기고 또 어려운 지역들을 또 섬기고 또 작은 교회에 또 사모님들 그러니까 손 닿지 않는 어떤 그런 부분까지 저희 엘린 공동체가 마음을 좀 뻗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시면 저희들이 더 힘을 받아서 같이 이 선한 일에 좀 하나님께 쓰임 받으면 참 좋겠다는 마음입니다. 눈동자가 너무 떨리는 거 아니에요? 눈동자를 당당하게 카메라를 보시고 여러분 엘린과 함께 하실 때 다음 세대 미자리 교회 수많은 청소년을 살려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셔야 되는데 우리가 엘림이랑 대본이 같이, 필요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대본이 필요한 사람이에요. 엘림이랑 대본이 없으면 안 돼. 어떡하지? 엘림 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제가 보기에는 방금 멘트로는 두 명이 나갈 것 같습니다. 다른 또 하나님이 또 채워주시더라고요. 그렇죠. 참 신기해. 대표님, 우리 사역자들이 와서 그럼 네. 얼마 전에 코로나19 때 할 수 있는 게 없었잖아요. 네. 여름에 수련회도 못 가고 네. 그래서 엘림 사역이 올해 문을 닫을 줄 알았는데 또 움직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매번 이렇게 하던 부분들을 멈추면은 안 될 것 같아서 왜냐면 이제 저희가 이제 후원을 받고도 번개탄도 그렇지만 후원을 받아서 네. 해야 네. 되나요? 저희 이제 신조가 있는 돈은 써야 된다라고 생각해서 사실 겨울에 못 갔을 때는 미자립 교회 저희가 재정적으로 후원을 했어요. 다섯 교회를 그러니까. 그 돈을 예. 후원하고 이번 여름에도 어차피 안 될 것 같아서 어떨까 할게 하다가 좀 이 얘기 나온 게 요즘 가장 힘든 분들이 누굴까 해서 이제 선교사님들 못 나가시니까 한국 들어오셨다가 그 선교사 사모님들 작은 교회 사모님들이 제일 힘들 것 같다 그래서 위로를 위해서 뭘 하나를 준비하자 하고 해가지고 월요일 날 그저께 사모님들을 위한 위로 토크 콘서트를 이제 진행을 하게 됐어요. 네. 그러고 났는데 거기 보니까 막 식사도 막 네. 선물도 많이 아주 귀한 잔치를 했더라고요. 감사하게 그러니까 저희 생각 처음 저희 생각으로 했을 때는 유명한 사역자 모시고 위로되는 찬양 콘서트를 해드리면 좋아하지 않으실까라고 맨 처음에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제 어느 분의 자문을 구하러 이렇게 하다 보니까 가장 좋은 거는 맛있는 식사를 대접을 하고 그럼요. 교회가 아닌 제3의 장소에서 대접을 하는 게 가장 좋고 그다음에 이제 작은 교회 사모님들이 이제 큰 돈은 큰 액수는 아니지만 교통비에 대한 부담을 가질 수 있다. 그래서 교통비를 지급하면 좋겠다라고 해가지고 이제 그 괴산 중부교회 목사님하고 좀 이제 증평교회 김규웅 집사님이랑 저희랑 같이 동역하는 집사님 계시는데 두 친구도 잘 알지만 이제 같이 얘기하다 재정을 좀 모아서 그러면 좀 만들어보자 해가지고 식사는 이제 그 야외 웨딩홀인데 그 분위기 좋은 데서 아무래도 사모님들이니까 분위기를 좀 그렇죠. 하니까 좋은 데서 식사는 거기서 제일 이제 비싼 게 이제 4만 원짜리 뷔페랑 4만 원짜리 교통비는 저희가 이제 재정을 딱 해서 한 3만 원 정도 50분을 초대하는 걸로 해가지고 우와. 그리고 이제 선물을 이제 후원도 받고 저희가 이제 준비를 해서 이제 드리기로 해서 했는데 감사하게 잘 됐던 거예요. 사실은 1년 내내 또 계속해서 누군가에게 먹을 것도 줘야 되고 영적인 공급도 줘야 되고 목회도 뒷받침하면서 정말 고생하신 분들이니까 하루만큼은 주인공에 대해서 그렇죠. 아무 걱정 없이 오셔서 은혜도 받고 식사도 하고 선물도 받는 시간 그런 작은 일에 또 좋은 천사로 쓰임을 받으신 거네요. 그렇죠. 같이 하니까 혼자서는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옆에서 동역하는 뭐 엘린 공동체 가족들도 기도해 주시고 또 재정적으로 또 다른 데서 도와주시고 또 이렇게 했을 때 이제 섭외를 했을 때 아무 조건 없이 오케이하고 달려와준 사역자분들도 계시고 번개탄도 마찬가지고 네네. 그런 게 이제 어우러져서 더 시너지 효과가 많이 났었던 것 같고 이번에 오셨던 그 사모님들과 또 네. 방송 보시는 모든 분들에게 사모님들 위해서 응원한다고 한마디와 또 엘린 공동체 위해서 응원해달라는 한마디 한번 좀 해주시죠. 일단은 뭐 그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모로 이렇게 후원해 주신 뭐 사역자분들 평신도 분들께 너무나 감사드리고 또 이 방송을 뭐 보실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지만 오셨던 사모님들께서 뭐
들었을 때는 되게 위로가 되고 힐링이 되셨다고 은혜도 받으셨다고 그렇게 하셨는데 저희가 지금은 이제 매년 이거를 이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더 좋게 진행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한 해 동안 힘드시지만 또 버티고 계셨다가 내년에 또 오셔서 저희를 통해서 또 힐링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할 테니까 사모님들 힘내시고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더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엘림을 위해서 또 계속 기도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최 대표님이 또 이렇게 응원의 말씀해 주셔서 내년에 다시 만나서 하겠다고 말했는데 오늘 저희가 그렇게 방송 안 나온다는 최 대표님을 모신 이유가 있죠. 우리가 이 오빠를 오늘 모셔서 오빠. 이 오빠를 설득하자. 교회 왜 오빠. 이 오빠를 설득해서 왜 내년에 해야 되냐. 왜 1년에 한번 해야 되냐. 이제 그러면 안 된다. 라는 걸 강력하게 주장해서 한 달에 한 번씩 방송을 한 달에 한 번씩 우리 이렇게 사모님들만 할 게 아니라 목사님들, 신학생들, 미자리교회 자녀들 와우 CCM 이런 거 한번 쭉쭉쭉 돌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획은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하고는 있는데 그 기획에 번개탄이 숟갈 하나 이렇게 딱 올리면 아니, 저희가 번개탄 하는데 저희가 숟가락 올리려고요. 요거는 협상을 한번. 요거는 지금 저희가 대타협을 통해서 번개탄과 엘림이 L번이 되겠네. L번. L번 사역으로 한번 이어가야 되지 않을까? 우리 콜라보 해야 돼, 진짜. 진짜 오래도록. 왜냐면 엘림 공동체의 특징이 살아남는 팀이더라. 이 팀이 엄청난 걸 하진 않아. 근데 항상 살아남아. 그렇죠? 보면은 맞아요. 늘 사역자들 남아 있어요. 버티는 게 중요하죠. 뭐 이렇게 엄청난 빵빵한 스폰서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빵빵한 스폰서가 있죠. 아, 또 하나님 그런 건 하지 않아요. 아니, 저는 하나님이 아니고 예수님. 예수님 하려고 그랬는데. 아니요. 저희는 이제 비전트리 갈 때요. 미리 얘기를 드리지만 저희는 사역자들이 다 회비를 내요. 정말로. 근데 그게 별거 아닌 거가 아니고 되게 크다는 걸 이번에도 제가 한번 느꼈던 게 뭐냐면 사모님들 이번에 싹 접수를 받을 때 저희가 그냥 하면은 안 오시는 경우가 되게 많아서 일단은 교통비를 드리긴 하지만 만 원은 신청비를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내신 분들은 4만 원을 드리고 이렇게 했는데 희한하게 내신 분들은 다 와. 다 왔. 거의 다 왔는데 안 내신 분이 다섯 분 계셨는데 아무도 안 오셨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번에도 느낀 게 뭐냐면 저희가 비전트립 갈 때 회비를 무조건 걷거든요. 누구를 막느라고. 그게 별거가 아닌 게 아니라 정말 마음이 액수를 떠나서 이 마음이다. 그게 모아져야 갔을 때 벌써 은혜가 되고 처음부터 준비된다는 건데. 그럼요. 그 부분이 가장 큰. 그러니까 쉽게 말해 최고의 스폰서는 함께하는 팀이. 그렇죠. 그게 없으면 의미가 없다. 네. 그 회비 안 내면은 또 손가락이 잘리고. 손가락 잘린 애가 안 데리고 가죠. 안 데려가는 게 더 무섭다. 네, 더 무섭. 은혜를 자기가 못 받거든요. 은혜를 가서. 못 받는 거니까. 한번 맛본 사람은 계속 가게 되는데. 근데 정말 그게 번개탄도 그렇죠. 동역하는 분들이 같이 있는 게 가장 큰. 저희 방송도 같아요. 진짜 우리는 방송 공간이 없잖아요. 스튜디오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사람만 있어요. 사역자들만 있어 우리도. 그러니까 사역자들 동역하는 사람들 기도하면 아마 장소도 아마 곧 나올 거. 그럴 것 같습니다. 네. 자, 아무튼 엘링 공동체의 원투 펀치가 있다면 온 하얀 원투펀치 맞나요? 이 방송 같이 하는 거죠? 그럼요. 그렇죠. 원투펀치죠 여기서. 재범 목사님은 한 7펀치, 7, 8 정도 됩니까? 잽 정도 잽? 너무 내리면 목사님인데 안 되니까 한 5번. 5번째. 일단 유재범 목사님은 한 5번째 정도. 저기 보고 있네. 이름이 똑같은 사람인데요, 유재범이라고. 댓글에 똑같은 사람이 보고 있는데 아무튼 이분인지는 모르겠지만 유재범 목사님은 전에 엘링 공동체에서 한 5번. 잽 5번 정도. 그러다가 이제 한 방 팡팡 칠 때 온 빵. 하얀 빵 이렇게 치는 거네요. 그렇죠. 저 두 분만 나서면 모든 분들의 마음이 열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가장 그러니까 사실 이제 유재범 목사님이랑 뭐 준영자매나 민수 형제, 민수 간사나 저 같은 경우는 시작이었잖아요. 네. 처음에 어떤 창립이라고 해요. 그렇게 되기 때문에 벗어나지 못하는데 사실 제가 이제 온 자매랑 하얀 자매는 사실 합류를 한 거잖아요. 합류한 사람 중에서 가장 오랫동안 계속 끝까지 같이 하는 게 둘. 그런 게 사실 원투펀치. 그렇지. 못 벗어나요. 나머지 근데. 멤버들은 그냥 늘 있던 멤버들이었고. 그렇죠. 처음부터 했던 거죠. 합류한 사람들한테 정말 원투펀치. 좋습니다. 네. 저 원투펀치를 합류시키면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 쫙 열리는 거 아니야.
두 분이 그러면 저는 같이 사역을 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럼 지금 우리가 엘링 공동체 집회했다고 생각하고 우리 시청자들과 한번 완투펀치의 또 은혜를 좀 같이 본인들 곡 말고 어떻게 네네. 평상시 하시는지. 저희는 그 비전트립 가면 워십을 위주로 아는 분량을 해서 같이 은혜를 받아야 되니까 자. 본인 곡은 거의 못합니다. 그렇죠. 워십을 해야 돼. 저 오은자매님 어떻게 그럼 지금 준비가 되신 거예요? 네, 어휴, 네, 해보겠습니다. 네, 마침 준비를 해왔네 또. 원래 했던 것들 하는 거니까. 아, 네. 늘 했던 거. 했던 것들 하는 거. 그럼 한번 같이 한번 오은자매님과 우리 하연자매님이 함께하는 엘링 공동체 예배로 저희 들어가 보도록 박수 하겠습니다. 쳐주십시오. 박수, 쫙쫙쫙쫙. 박수.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되고 헛된 더 찬양할까요? 어떤 곡이 좋을까? 저희 순서를 못 정하고 와가지고 우리 그럼 박수 치면서 아마 다 아시는 찬양일 텐데 크신 주께 찬양해볼게요. 세상
우리 진짜 하얀 자매님 매주 나오셔 방송하시잖아요. 매주 찬양하시거든요. 네. 근데 자세히 보면 온 자매랑 할 때가 제일 편해 보여. 아, 얼굴이. 맞아요. 그렇죠. 네. 두 분이 할 때는 지금도 보니까 얼굴이 되게 편해 보여요. 그 진짜 그런 거 있죠. 네네. 제가 이 찬양 사역을 거의 시작할 때쯤부터 이제 엘린 공동체를 만나면서 대표님께서 네 중요한 거 방송을 많이 방해하네. 이 언니가 와우 CCM 와우 이러진 않는데 그러시면서 안 해. 와우 CCM에서는 결정적인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데 멘트 완벽하신데 아 오늘은 뭐 이렇게 멘트는 손가락 자른다는 멘트밖에 기억 남는 게 없고 아주 의미 있는 멘트하는데 그냥 피아노로 빵 쳐버리면서 멘트를 훅 잘라버리네 그냥. 경점 얘기하세요. 네, 얘기하세요. 얘기하세요. 예. 대표님께서 너희 둘이 무언가를 콘텐츠를 만들어서 사역을 해보면 어떻겠냐라고 이제 제의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언니 이렇게 피아노 치시고 노래하시고 저도 이제 국악으로 가야금 하면서 이렇게 해서 저희가 만들면서 사역을 거의 2-3년 가까이 이렇게 듀엣으로 많이 다녔거든요. 이제 그게 이제 쌓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거의 네 편하고 지방 갈 때면 이거 잠잘 때 빼고 거의 매일 만났어요. 연습 사역 없는 날은 연습하고 뭐 지방 갈 때는 둘이서 아니면 뭐 대표님 함께 이렇게 해서 매일 같이 있으니까 거의 가족처럼. 제가 두 분을 만나서 두 분 공연하는 거 보면은 두 분 다 그런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안 부르면 누나가 부르, 언니가 맞아요. 내가 안 부르면 동생이 부르겠지. 얘가 알아서 할 거야. 나는 사실 좀 쉬어도 돼. 나는 그런 강력한 마음이 이제 너무 자연스럽게 네. 다른 분들과 할 때는 내가 좀 많이 해야 되는 부담이 있지만 벌써 이렇게 눈치를 둘이 같이 할 때는 요 파트는 네가 계속 부르렴. 막 이런 분위기. 눈빛을 교환하는 거죠. 눈빛을. 눈빛으로. 아 그리고 이제 눈빛도 안 해요. 그냥 안 하면은 옆 사람이 다 부르더라고. 자, 이런 분위기. 자, 그럼 제가 그런 거 있잖아요. 예. 대표님은 이분들과 사역자들과 늘 수련회, 늘 집회를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쉽지 않은 게 늘 하는데 늘 은혜가 되는, 늘 도전이 되는 시간이 있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받는 시간들이 각자 틀린 것 같아요. 엘림의 시간은 제가 볼 때 청소년들이 많이 모이는 것도 아니더라고. 또 그리고 지역의 유명 어른들이 나오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쵸. 늘 소수의 진짜 몇 명, 몇십 명 아이들과 진짜 지역의 어른들은 아무도 안 나와. 사역자로 가서 계속 섬기는 그 가운데서 주어지는 은혜가 대표님에게 어떤 은혜가 계속 주어지는 거예요? 저한테 은혜 아니면 네. 각자 사역 대표님에게 대표님 아 저는 은혜라고 좀 이제 마음에 찔림이 있는데요. 네. 제가 이제 약간 간증같이 잠깐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저는 이제 사역자로 처음 시작한 게 아니었잖아요. 평신도로였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각 저번에 이제 두 친구한테 예전에 한번 얘기했는데 제가 밑바닥을 막 추락했을 때가 있었어요. 추락했을 때 있다가 이제 마르잔세 만나면서 다시 이렇게 하면서 조금씩 회복이 됐어요. 사역을 하면서 그러면서 저한테 이제 어떤 게 있었냐면 약간 순수하지 않을 수가 있는데 제가 어느 정도 이제 뭐 사회생활하면서 이제 뭐 먹고 살 만큼 이제 이렇게 좀 되면서 무슨 두려움이 있었냐면 은혜를 먼저 갈구하기보다는 내가 여기서 이렇게 사역을 열심히 안 하면 하나님이 다시 나 그 밑바닥으로 떨어뜨리지 않을까 솔직히 두려움을 갖고 사역을 했어요. 그러다가 어느 정도 여유 있으니까 아, 좀 내려놓을까 하는 순간적인 충동도 느꼈는데 아, 또 누르면 옛날 그 밑바닥 또 내려갈 텐데 근데 목사님들이 좀 저희 나이 때 이제 밑바닥 내려가면 회복하기 힘들잖아요. 그렇죠. 밑바닥 가면 이제 바로 거기서 끝나는 거니까 그냥 묻히는 거죠. 그래서 아 나는 이거를 네. 멈추면 안 된다 계속 그 해야 된다라는 마음을 갖고 하다 보면 이제 그때부터 이제 마음을 이제 다시 잡은 거죠. 나는 이제 일단은 먹고 사는 것보다 이 사역을 가야 된다고 하면서 하다 보니까 그 때들 받는 은혜들이 한 번은 비전트리 갈 때마다 생겨요. 그걸 하려면 이제 밤을 새야 되니까 이제 그 간증을 다 할 수는 없고 그러면서 이 친구들이 또 변화된 모습 또 학생들이 저희 비전트립에 참여하는 애들이죠. 그때 비전트립 했던 애들이 지금 와서 스텝으로 같이 가는 친구들이 생기면서 목사된 친구도 있고 뭐 이렇게 되는 걸 보면서 아 이게 그 하나하나 작은 큰 은혜보다 이렇게 작게 주신 은혜가 나중에 쌓이니까 저한테 커지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거는 매번 할 때마다 생기고요. 그리고 하나를 더 제가 느끼는 거는 뭐 여기 방송 보시는 분 중에서도 뭐 이렇게 선교나 교회에서 봉사활동 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완전히 내가 두 발을 담그면서 헌신을 하면 분명히 주시는 간증이 생기더라고요. 근데 제가 한 발만 당겼을 때가 있었어요. 네. 살짝 한 발만 당기고 한 번에 약간 좀 편하게 했었는데 그때는 간증이 안 생기더라고요. 오. 그래서 그때부터 느낀 게 제가 사실 비전 트립을 이제
저 스텝들이 많아지면서 제가 이제 미루었어요. 답사도 안 가고 한동안 미루고 너희들이 갔다 와 나는 일단은 뭐 후원만 받아올게 뭐 예를 들면 이렇게 했는데 그 순간부터 저한테는 은혜가 안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다음부터 다시 했어요. 나 답사부터 다시 갈게. 내가 답사부터 하고 다 해야지. 아 그때부터 다 보니까 간증이 생기는 거예요. 뜻하지 않은 어떤 경우들이. 간증은 제가 2탄에 나중에. 그러니까 내가 직접 몸으로 계속 네, 뛸 완전 때 주님이 나에게 은혜 네, 주셨지. 그냥 내가 이렇게 뭐 한 발만 담으면 안 되더라고요. 네. 마음만 보냈을 때는 되지 않더라. 네. 사실 많은 성교회 멤버들은 굳이 대표님이 안 오시고 이렇게 물질만 보내셔도 괜찮을 텐데 자꾸 오셔서 우리보다 더 열심히 일하니까. 왜냐면 그러면 제가 은혜를 못 받으니까. 멤버들 좀 힘드시잖아요. 그렇죠? 대표님이 막 계속 열심히 하면 밑에서 또 쉴 수도 없고. 아, 그럴 수도 있는데. 그러지는 않을 거예요. 아마 물어보신 게 간혹 제가 농담으로 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네. 제가 뭐 이제 나이가 있고 사실 보면 이제 좀 분위기 때도 실제 있었던데 하얀 자매는 어디 사역을 같이 갔는데 물어보더라고요. 아버님 되세요 그러더라고. 정말 있었던 얘기인데 나이 차이가 많이 나고 이러니까 그때 얘기해야지 당당하게 오빠예요. 우리 성규의 오빠입니다. 라고 말 아무 얘기를 안 하더라고요. 그날 제가 그 교회 오전에 교회 사역이 있었고 오후에 군부대 사역이 있었는데 이제 같이 동행을 해 주셨어요. 근데 그날 따라 두 군데서 다 아버지랑 같이 오셨냐고. 제가 이제 그런 얘기를 듣고 다녀요. 네, 아, 그럼요. 네. 저도 이제 다 그렇게 살죠. 근데도 불구하고 본인들이 그냥. 근데 이제 다른 데서는 다 이렇게 대표님과 나이가 있으니까 저희 모임을 가지면 제가 무슨 무게가 있고 위치가 되게 있을 거라고 생각들을 많이 하시나 봐요. 근데 거의 저희를 놀려요. 제가 저희 공동체를 이러면서 막 놀려요. 네, 놀리고 제가 농담으로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내가 찬사형 가도 이런 대접을 안 받는데라고 농담으로 한 얘기인데 공동체에서만 계속 네, 저를 놀려서 불편해하지는 않을 거예요. 아마. 한번 물어보세요. 아 오히려 불편하다기보다는 없으면 불편한. 왜냐면 있으면 막 시키고 막 괴롭히는데 없으면 불편한 거죠. 맞아요, 맞아요. 같이 다니면 어때요, 이렇게? 우리 것들이. 대표님이 굉장히 수다쟁이세요. 그래가지고 보통 자매들보다 말씀이 많으셔가지고. 그 먼 길을 갈 때도 지루하지 않게 저희가 어느새 좋은 얘기인지 아픈 얘기인지 모르겠는데 대표님 얘기를 듣다 보면 어느새 도착해 있는 그런 네, 놀라운 일이 잠을 재우지 않는구나. 네, 그렇죠. 그리고 수련회 같은 거 할 때 밤새서 일을 해야 되는데 피곤할 시간이 없어. 계속 맞아요. 얘기하고 계속 도전하면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야 칭찬이겠죠? 잘 모르겠어요 지금. 뭐 맞나 이게. 아니 그리고 좀 칭찬에 좀 인색하세요. 저희 같이 이제 사역을 그 제가 건반 치면서 찬양 시작한 것도 간사님이 처음에 제안을 하셨어요 저한테. 너 건반 치면서 해봐. 너 그래도 건반 좀 치니까. 근데 아니 오빠 제가 어떻게 건반 치면서 해요. 막 그랬었거든요. 근데 이제 저하고 이제 하얀이하고 같이 이제 막 이렇게 사역을 시작하고 다 이제 처음 시작을 이렇게 이 얘기도 해주시고 길도도 열어주시고 하셨는데. 그래서 그런지 저희들이 이제 뭐 끝나고 나면 너네 좀 이런 건 좀 부족했고 약간 그런 얘기를 좀 이렇게 많이 좀 프로구나. 일적으로는 또 프로구나. 네. 근데 되게 친데레이신 게 이제 저한테는 제 칭찬을 안 하는데 이제 언니한테 한다던가 언니 맞아요, 칭찬은 맞아요. 언니한테 안 하시는데 이제 저한테 맞아요, 하신다거나 이렇게 좀 다른 사람한테는 하시는데 다른 사람들은 이 사람 욕을 이 사람한테 하고 이 사람 사람한테 하는데 여기는 이 칭찬을 사람 칭찬을 네. 이 사람한테 하고 직접은 이 사람 잘 칭찬을 안 하세요. 저렇게 하고 네. 아 그랬구나. 교만 방지. 이건 좋은 얘기 같네요. 아까 진짜 좋은 얘기죠. 아까도 칭찬이었어요. 제 칭찬은 어디 가서 하신 거예요? 그건 이제 어디선가 나와 있겠죠. 어디선가 들려. 야, 좋다. 근데 저는 이제 좀 미안한 얘기인데 이 친구들 처음 사역을 시작을 하니까 사역자들은 사실은 어디 가서 집회를 하면 다 은혜 받았습니다. 좋은 얘기들은 너무 많이 듣잖아요. 그래서 계속 좋은 얘기를 해주는 거는 길게 봤을 때 별로 좋진 않을 것 같다. 그래서 저는 이제 끝나고 나면 안 좋았던 얘기만 해요. 좋은 것도 있었죠. 은혜 받고 어떤 목사님 은혜 받으셨다고 소개해주고 막 이러니까. 근데 저는 좀 이제 좋은 얘기는 안 했는데 저도 근데 그게 나중에 좀 미안했던 게 오은 자매가 한 번은 그러더라고요. 한 5년 지나서 저한테 조용히 한번 너 오늘 좋았어 그랬더니 저한테 오빠한테 5년 만에 좋았다는 얘기를 들은 것 같아 그러더라고요. 5년 만에. 아 저도 이제 그게 저 아직 못 들었어요. 여기 9년째 때 못 들었고. 이야. 아 10년째 들었으니까. 5년 만에 너 오늘 좋았다 칭찬 들었고 여기 9년이 지났는데 너 더 열심히 해야 돼. 더 열심히 해야 되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 정도 춤 사이로 안 된다. 요걸 더 꺾어야 돼 알았지. 예수님이 좋을 거. 너 그거 잘해야 돼 너 알았지.
아, 강하게 키우시네요. 미안하네. 갑자기. 오늘 멘트 좋았다. 아. 오늘 멘트 좋았다. 자, 그러면은 이게 말이 되려나 모르지만 오은 자매가 대표님이 제일 좋아하는 찬양이 뭔지 아세요? 이 찬양하면 진짜 좋을 것 같다. 우리 대표님 이 찬양 진짜 좋아한다. 우리 얼린 공동체하고도 딱 맞고 네네네. 우리 대표님 사역 쭉 보면 이 찬양 나올 때 늘 그렇게 은혜를 받고 있더라. 혹시 아까 제가 안 그래도 여쭤봤는데 아 물어봤어요 그거를? 네네. 아 그걸 왜 물어봐? 내가 물어볼 건데. 근데 말씀 안 해주셨어요. 안 해줬어요? 그러면은 한 번. 근데 왠지 지금 왠지. 이 찬양의 가사가 저희 엘림 공동체가 품어야 할 그런 말씀이지 않을까 좀 싶어요. 하얀 자매랑 같이 이 찬양 나눌까? 아, 그 준비된 게 있어요? 네네. 어떤 곡인지 아세요? 아니요, 모릅니다. 모르죠. 한번 딱 들어보고 이 찬양이 맞는지 안 맞는지.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 시는 대로 가시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고 이제는 네, 마음을 어차피 그렇게 갖고 제가 오늘 좀 안 하던 걸 더 뭐 하냐. 제가 엘린 네. 공동체에서도 노래를 지금 십몇 년째 저희가 하는 데서 한 번도 부른 적이 없거든요. 네. 갑자기 오은 자매가 너무 컸는데요. 저한테 노래를 시켜버리고. 그러니까. 야 깜짝 놀랐네. 갑자기 저도 노래를 확 시켜가지고. 예, 흥얼거리시는 거 많이 들었거든요. 네. 그리고 또 성가대에서도 맞아요. 그리고 흥이 많으셔서 저희 이제 사역 왔다 갔다 하실 때 좋아하는 노래 찬양 같은 거 틀어놓고 굉장히 크게 부르시거든요. 힘들어요, 근데. 그 신나는 거 같이 평상시에 많이 부르시는 거 어떤 곡 있어요? 힘차게 부르는 거. 저희가 이제 세대 차이가 너무 많이 나서. 네. 잘 저희가 잘 모르는 거. 잘 모르는 하시는 거. 약간 뽕필라는 네, 그런 거. 뽕필라는 거. 네, 하나만 해주세요. 두 분이 또 뽕하면 또 이렇게 두 분이 또 상당히 잘하잖아요. 뽕필 찬양. 어떻게 준비가 안 돼 있어서 네. 힘들 것 같고. 오은입니다. 와우 CCM 가면 3초 안에 음악이 나와요. 아, 와우 CCM에서 아마 3분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내가 보기에는 한 15초 정도 걸릴 것 같은데 한번 제가 한번 잠깐 찾으시고요. 네네네. 제가 갑자기 이제 노래를 부르다 보니까 생각나는 이 얘기가 있어서 네. 제가 이제 노래를 안 하는 이유가 이제 음정 박자를 틀린지를 모를 때는 되게 잘했어요. 열심히 했어요. 근데 안 다음부터는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안 하고 있었는데 네네. 제가 한때 저희가 이제 조선족 대림동에 있는 조선족 지역에 이제 교회들을 섬겼는데 그 조선족이 하루는 이제 섬기러 갔는데 이제 찬양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목사님이 이제 저, 그 조수아 씨의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찬양을 하는데 제가 봐도 음정을 못 맞히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불렀어요. 같이 이제 하려고 불렀는데 그때 이제 여러 사역자들이 그 지역 가서 섬겨줬었어요. 뭐 운도 갔었고 김승희 씨도 뭐 지미선 많이 가서 이제 계속 섬겼었는데 계속 그 찬양을 들었었잖아요. 근데 제가 그날 거기서 노래를 그 같이 그냥 앉아서 이렇게 불렀는데 한 분이 딱 끝나고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희 간사님 노래 연습 좀 하셔야겠는데요. 그러시더라고요. 그 다음부터 아, 더 노래를 하면 안 되겠구나. 찾으셨나요? 아, 잠깐, 나는 방금 전까지 간사님 너무 은혜가 됐어요. 그렇게 힘차게 찬양을 해주시니까 제가 은혜를 받았어요. 이럴 줄 알았는데 간사님, 재밌는 얘기로 노래는 아니신 것 같다고. 어이 정말 네. 그럴 수 있죠. 목사님이랑 간사님이랑 저희들이 딱 맞을 것 같아. 우리들이 듀엣하면 될 것 같은데. 우리들은 음정과 박자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렇죠. 오직 복음만 중요하기 때문에 필요가 아닐까. 우리 필요하지. 뭐 한번 해봐. 어떤 곡이야? 뭐 할래? 어떤 곡이 한번 해봐. 뭐야? 사람을 보면 세상을 볼 때. 아 그럼.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필요하는 건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때 난 만족하였네. 야, 우리들이 화음이 은근히잖아요. 이게 우리 남자들만의 화음이 있는 거야 이게. 영혼의 친구를 만나셨어. 이제 음반 내면 이 음악을 이해 못하는 시대가 조금. 그렇지. 아쉽네 진짜. 예전에는 할 수 있다 하시는 우리 거 옛날에 맨날 할 수 있다 하시는 한번 눌러줘봐 한번 할 수 있다 하시니. 그럼 한번 눌러줘봐. 우리도 뭐 오늘 노래 많이 하는데 나. 우리 시대는 그냥 막 할 수 있다. 이거 해야 되거든 우리 할 수 있다 하시니는 이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박자하고 상관이 없으니까. 박자 가사 다 중요하지 않아. 우린 다 알아 그냥 뭐든지. 야, 나오는 장욱조 목사님 나오시는 진짜. 잘 쳐주세요. 이렇게 부담이 없나요? 저 기독교계 성대감 같아지나? 아, 진짜 아, 내가 지금 다른 CCM 가수들이랑 하면 우리 음악 세계를 이해를 못해요. 아, 박자 맞춰 어른들 마음 쫓아오는데 너무 뭐, 음악적인 플랫 됐다 음악적인 간섭이 심해. 근데 대표님하고 하니까 아무것도 맞는 게 없어. 그치. 음도 박자도 가사도 다 틀려. 그쵸. 근데 우린 박자를 맞춘다는 거야 박자를. 은혜는 되지. 할렐루야. 아, 네. 아, 큰일 났는데. 다음 나니까 너무 뻘쭘. 우리가 지금 뭔 일을 하나 싶기도 하고. 근데 제가 오은자매님한테 신청곡 있어요. 아. 이거 음악 준비되나요? 그 제가 지금 가사 카톡방에 올렸는데 그 앨범에. 왜냐면 예전에 오은자매님이
동생 얼굴로 활동하시던 때가 있어요. 아~ 오은사미님이 동생 얼굴로 깜짝 놀래. 깜짝 놀래. 그 보니까 동생 얼굴을 앨범 표지에다 넣어가지고 오늘도 나는 죽습니다. 이제 본인은 죽고 동생 얼굴을 올려가지고 소개시켜달라고 그랬잖아요. 오은한테 깜짝 놀랐죠. 네. 뭐 사진 한번 띄울 수 있나요, 이재원 간사님? 제가 카톡방에 올려놨어요 지금 한번. 이거 많은 분들이 봤을 텐데 지금 요거 한번 이 사진 보시면 동생이 또 앨범에서 언니 사랑해 이렇게는. 잘 지내고 있죠 동생. 어때 동생은 별로 없으신 거죠? 잘 지내고 있어요. 이분 전 이분 뭐 대단했어요. 오늘도 나는 죽습니다 해가지고 언니 어디 가신 거예요 막 하면서. 지금 정규 앨범 나온 지 몇 년 된 거죠 온자매가? 저게 제가 첫째 낳기 전에 바로 전. 네 바로 전에 나왔어요. 그렇죠. 2016년도? 2016년도. 네네네. 2016년도. 아마 2016년도가 온자매가 미모의 절정을 찍을 때. 그리고 음악의 절정을 찍을 때, 그때였거든요. 그러고 나서 사실은 빵 터뜨리려고 그랬는데 갑자기 또 우리 국장님이 훅 갖고 간 거야. 그리고 지금 벌써 몇 년 지난 거예요? 4년 지났어요. 그러니까 정규 내고 활동을 못 하셨잖아요, 그렇죠? 네네네, 많이 못 했죠. 활동하려니까 아이가 나오고 네네. 또 활동하려니까 또 아이가 네네. 나오고 어떻게 좀 정규 앨범에 대한 갈증이 좀 있지 않았어요? 어때? 왜냐면 지금 알림도 못 가고 네. 그쵸? 음악 활동도 못 하고 약간의 아쉬움이 좀 있었을 것 같은데. 근데 이제 뭐 앨범에 대한 그런 아쉬움은 사실 큰 기대도 하지 않았어요. 그 앨범을 이렇게 발매를 하면서 와, 이 앨범으로 뭐 어떻게 돼야지 이런 마음이 아니라 그냥 이제 곡들이 이제 저한테 쌓여 있고 이제 그 곡들을 좀 세상에 내놓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그냥 마음이었어서. 그렇게 큰 기대가 없어서 사실 뭐 큰 그런 실망도 없었고요. 근데 이제 단지 이제 육아를 하면서 가장 갈급했던 건 너무 막 그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경험하면서 내가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너무 많이 줄어들었다는 거. 그게 가장 아쉽더라고요. 아, 네. 정말 저렇게 은혜롭게 포장을 하시네요. 자, 우리 최 대표님이 네. 오은자매와 우리 자매가 하얀자매가 완투펀치잖아요. 이제는 오은자매는 육아가 거의 끝나가고 있습니다. 네. 이제 송정미 다음이 오은으로 지금 내려오고 있거든요. 이 오은자매를 한국교회 한번 제대로 소개를 해준다면 일단 뭐 유재범 목사님은 다섯 번째니까 아직 거기까지는 좀 어려울 것 같고 유재범 목사님 살짝 놓고 이제 오은자매를 한번 확 한번 한국교회에 소개를 한다면 하얀 자매 있는데 온 자매만 왜냐면 하얀 자매는 수요일 밤에 우리가 계속 하고 하니까 쉬지 않고 하고 있어요. 지금 쉬지 않고 하고 있는데 일단 온 자매 먼저 빡 한번. 제가 이제 온 자매를 처음 만났을 때는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오해 아닌 오해를 좀 했었어요. 왜냐면은 아까도 이제 비전 트립 때도 그랬고 약간 옛날 찬양을 하는데 찬양을 안 부르더라고요. 이제 신앙생활 안 하고 있었을 때, 뭐 그때 간증했을 때, 그때 한참 이제 많이 불렸던 찬양들을 너무 히트곡인데 최덕진 저 전도사님 곡들도 목사님도 곡들도 그쵸. 모르고 막 그러길래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 이제 알다 보니까 이제 그런 시기가 있었고 그 후로 제가 이제 온자매랑 같이 많이 다녔잖아요. 가장 좋은 게 뭐냐면 일단은 마음이 순수해요. 아 마음이 순수해요. 일단 찬양할 때 뭐 제가 판단할 수 있는 건 제 개인적으로는 때가 묻지 않게 찬양을 하고 있고 순수하게 한다는 부분이 가장 크고 순수하다. 네, 뭐 주변의 그런 걸 떠나서 그런 부분이 가장 커서 아마 좀 뭐 김대리 국장님한테는 죄송하지만 결혼하지 않았으면 참 좋은 더 위치에까지 참 다 올라갈 수 있었는데 아쉬움을 사실 좀 났고 아니 정말로 이거는 제가 이제 그런 네, 근데 그건 저의 매니저자 막 대표님이자 약간 그렇게 저를 그래서 좀 아쉬움을 정말 있었는데 뭐 표현을 할 수는 없었지만 좀 아쉬움이 있었지만 뭐 사역은 뭐 1년 2년 하고 끝나는 건 아니니까 그럼요. 분명히 이제 하고 그 돌아왔을 때 아마 저는 초심으로 돌아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초심을 돌아오지 못하면 안 되는 거고 그 초심으로 돌아온다면 분명히 귀한 사역자로 송정미 사모님을 능가하는 사역자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개인적으로 소망이 있다면 예전에 한번 이제 결혼하기 전에 제가 한번 의견을 줬었는데 예배 인도를 하면 되게 잘할 수 있을 것 같다는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개인적인 이제 소망인데 좀 나중에 예배 인도 쪽으로 요즘은 여정
사역자 예배 인도하는 분들이 많이 있으시잖아요. 예배 인도도 하면 정말 잘하더라고요. 한번 저희가 이제 제가 두세 번 시켜봤거든요. 아, 잘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예배 인도 저는 이제 뭐 어떻게 하나님이 쓰실지 모르지만 개인적으로 예배 인도 쪽으로 아마 좀 귀하게 쓰이는 자매가 되지 않을까 기대하고 좀 있습니다. 하나님 새로운 방법으로, 네, 저는 새로운 모습으로 네. 도전해서 쓰시지 않을까. 분명히 쓰실 것 같다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야, 이집 앨범 때 저희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못 봤을 수 있는데 오은자매 동생분 사진 구했거든요. 한번 보여드릴까요? 오은자매가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었어요. 동생, 자, 저분 참 정말 언니하고 똑같이 생겨가지고 약간 보면 비슷해. 언니하고 살짝 비슷한데 또 완전히 달라요. 완전히 다른 분이. 그렇죠. 오늘도 나는 죽습니다. 저 때만 해도 CCN 가수로. 그렇죠. 근데 지금은 이제 또 사실은 오히려 더 예배인도나 네, 예배 깊이가 네, 귀하게 또 아이 키우면서 본인도 많이 달라진 걸 느껴요. 아이를 키우고 이제 조금 한 5, 6년 지나고 나니까 결혼하고 어떤 게 더 마음속으로 깊어진 것 같아요? 일단 그 사실 아이를 키우면서 그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계속 유지하는 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순간순간 아이들을 보면서 또 아이들한테 화도 내보고 뭐 막 이런저런 이제 저의 바닥과 저의 죄성을 보면서 그러니까 뭔가 더 하나님의 마음을 이제 조금씩 이제 알아가는 그런 단계 이제 그 과정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더 많이 진짜 하나님하고의 내 관계를 이걸 정말 끊지 말아야지라는 그런 어떤 그 몸부림이나 발버둥이 계속 끊임없이 이어져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사실 남의 집 아이면 못 키우는 건데 우리 집 아이기 때문에 맞아요. 키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사실 나 옛날에 잘랐어야 되는데 안 자르고 지금까지 있는 거 이 자체. 그래서 요새 찬양 영상 계속 만들어서 올리시잖아요. 네네네. 요 근래 정말로 하나님이셨던 마음의 찬양 한 곡 준비 좀 부탁드리고요. 진짜 솔로를 하나 준비해 주시고 네네네. 또 우리 하얀 자매님 지금 낮에는 오랜만에 게스트로 오셨어요. 그렇죠? 네. 계속 진행하시다가 어때요? 메인 진행할 때랑 게스트로 올 때랑 좀 차이가 있나요? 게스트가 더 떨리는 것 같아요. 아, 게스트가? 네, 지금 손바닥에 계속 땀이 나요. 아, 그래요? 그거는 우리가 나이가 이제 그만큼 됐다는 거. 우리가 막 사실 게스트나 메인보다도 그냥 우리 나이가 이렇게 땀도 나는 나이, 체력도 떨어지는 나이 막 그런 거일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샬롬 굿밤이 밤에 하는 방송이니까 늘 길이 어두웠거든요. 근데 밝을 때 오니까 새로운 동네에 오는 것 같은. 주간과 야간. 그렇죠. 느낌이 들었어요. 아, 진짜. 사실은 본인 있는 공동체도 거기도 지금 바쁜 공동체잖아요. 네. 그 본인 공동체는 왜 한 번도 소개를 안 하세요? 아, 저희 방송 때 예. 신랑. 아, 네. 예전에 저희 남편이 한번 사연을 주셔가지고 한번 소개를 하긴 했는데 제 입으로 소개하기가 약간 부끄러워서. 지금도 이제 다음 세대 중에 그냥 다음 세대는 아니고 뭔가 한 곳에 올인한 청년들, 음악과 네. 그렇죠? 또 다른 세계관을 품은 청년들을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를 품고 있는데 언제 한번 그 공동체도 저희들한테 좀 자세히 소개 한번 해주셔야 되지 않을까. 네. 음악하는 분들이니까. 식사, 저 남편은 식사하라고 오라고 한 다음에 방송을 출연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식사하자, 방송이라고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식사하자고 와서 이제 네. 이런 식으로. 자, 이제 대표님이 보기에 그럼 그때 국악하는 친구가 한 명 필요하다고 그러셨잖아요. 네. 알고 얘기를 하신 거예요, 아니면? 아니 이제 저는 이제 그 뮤지컬 저희가 이제 예를 들면 뮤지컬을 저희 공동체에서 하고 있거든요. 근데 뮤지컬도 뭐냐면 이제 다니다 보니까 뭔가 믿지 않는 사람들도 좀 교회로 불러드릴 때 어떤 콘텐츠가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다가 저희가 뮤지컬을 준비했는데 국악도 예를 들면 저희가 이제 가는 지역이 좀 어르신들이 많잖아요, 지방이고 그러면 어른들이 좀 과 소통하면서 좀 가까워질 수 있는 게 아무래도 국악 쪽이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 있으면 좋겠다라고 마음속에 이제 얘기하고 이렇게 했었는데 감사하게 이제 오은이 또 때 맞춰서 딱 왔길래 근데 처음에는 이제 비전 트립 저희는 이제 일단 비전 트립을 같이 가야 되니까 그렇게 하고 하면서 했는데 사실 국악은 하지만 하얀 자매가 청소년들하고 잘 어울려요. 그렇죠. 네. 그래서 뭐 더 잘 맞았고 그다음에 이제 가끔 이제 저희가 비전 트립 갔다 오면 이제 계속 연결이 돼야 되니까 그때 이제 사역이 필요하면 그 지역에 가서 이제 하얀 자매 국악으로 또 섬기러 가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맞춰서 주신 것 같아요. 딱 처음 만났을 때 저는 많은 사역자들을 만나지만 또 국악으로 사역하는 친구가 우리나라에서 많이 없으니까 처음 딱 들어와서 느꼈을 때 첫 곡을 들었을 때 그냥 그게 이랬을 때 말고 왜냐면 처음 느낌은 좀 안 좋았을 것 같아요. 왜냐면 오빠인 줄 알고 왔는데 애매했기 때문에 얼굴은 그렇게 안 좋았을 거야. 아, 저도 안 좋았어요. 그렇죠. 네. 그랬을 저도 건데 안 좋았어요. 찬양 국악을 딱 들었을 때 그 느낌 어떠셨어요? 아, 사실 처음 들었을 때는 찬양으로 국악을 들었던 것보다 더 좋았었던 거는 사실은 뭐냐면 그 인천에 있는 어느 교회에서 섬기는 그 마을회관 이렇게 노인정 어른들 계신 데 가서 찬양은 아니죠. 약간 이제 국악 노래를 부르는데 어르신도 일어나서 막 춤을 추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는 와닿는 게 아, 찬양도 물론 중요하지만 어른들과 가까워지기 위해서 이 국악이 필요하다. 정말 잘한다라고 이제 생각을 했고요. 9년 만에 처음 칭찬 들었어요. 아, 이거 안 하려고 그러고 원래는 해놓고 이제 안 좋은 얘기 하려고. 안 되는데. 이제 안 좋은. 아, 근데 조금 이제 더 욕심을 제가 낸다면 제가 하얀 자매한테 그 얘기를 한번 했어요. 이게 사실 찬송가가 국악으로 창으로 하기는 쉽진 않잖아요. 그래서 좀 찬송가를 이게 딱 편곡이 돼가지고 좀 국악 버전으로 다 바뀌어 있는 게 좀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그러면 느낌을 더 전달해 줄 수 있는데 저는 이제 음악을 모르니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제 그걸 그냥 부를 수 있는 게 아니라 다 편곡 국악 버전 편곡을 해야 된다. 그러면 어쨌든 뭐 재정이 쏟아져서 하지만 아, 마음속엔 아마 그 찬송가들의 일정 부분이 국악 버전으로 변하면 오늘 따라잡는 바로 따라잡고 이제 막 띄우려고 했는데 그러니까 바로 따라잡혔네. 경쟁을 붙여야죠. 아, 경쟁을 붙여야 돼. 네. 그래서 아마 더 아마 은혜가 더 되지 않을까 하는 이제 생각이 있었어요. 찬송가 국악 버전을 한번 100곡 정도 한번 시리즈로 내는 거. 남편분이 또 편곡을 하시잖아요. 그렇죠. 공짜 편곡. 근데 그게 다 무조건 저에게 전혀 도움이 안 되는 편곡자. 제가 이제 한번 물어봤어요. 이제 그런 부분 때문에 물어봤는데 이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한번은 편곡을 작곡하는 사람이 다 한다고 그 국악 버전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걸 아는 사람이 해줘야 되는 거라 그게 이제 그렇게 하는 건 의미가 없는 거죠. 사실 의미가 없다기보다 좀 약한 거죠.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그러니까 결국은 사실 냉정하게 뭐 방송부 중에서 후원해 주신 분이 있으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무조건 재능 기부가 아니라 어느 정도 사례를 주고 편곡을 해달라 해가지고 하면 그런 분들을 잘 만나면 좋겠다. 그렇죠. 그렇죠. 편곡하시고 연주하신 분들이 잘 만나서 같이 한번 하얀자매하고 찬송가 국악 버전의 기념비적인 음반을 만들어낼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물론 저희 둘은 코러스 할 마음이 있어요. 저희 둘은 국악 코러스는 또 저희 둘이 좀 맞지 않겠습니까? 약간 이제 좀 우리가 서양 음악은 좀 그래도 국악 쪽은 좀 맞아요. 저 목사님만 부탁드려도 될까요? 아, 제가 음악들을 좀 낮다는 거예요. 그 제가 사실 음악에서 밀리진 않아요. 제가 최 대표님을 보면서 오늘 저 오늘처럼 크게 노래 불러본 게 진짜 오랜만이에요. 저 이렇게 당당해질 수 있는 게 쉽지 않은데 최 대표님 보니까 당당해지는. 제가 원래 이제 잘하는데 방송을 위해서 일부러 이렇게 이제 하는. 저도 그동안 계속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리고 하얀 디스해도 돼요 그러면? 아니요. 안 돼요. 제가 안 된다고요. 하얀이를 처음 아까 첫 인상을 물어보셨잖아요. 노래를 말고 처음 만남 때 제가 이제 오은자매한테는 그 얘기를 했는데 처음 만났을 때 보면 한 10년 전인가 그때는 더 귀엽고 막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때 캔디였죠. 캔디. 네, 그래서 딱 만났는데 제가 그랬어요. 이 친구가 너무 귀하게 자라고 이제 첫 인상은 내가 입장하게 귀엽고 막 이렇게 하고 항상 웃고 있고 그래서 귀하게 자라가지고 얘가 사역을 오랫동안 끝까지 할까 아니면 좀 이렇게 하다가 그냥 이렇게 할까라고 사실 첫 인상 그랬었어요. 그래서 그냥 막 이렇게 그냥 했지만 처음에는 기대를 안 했어요. 근데 시간 지나가면서 제가 정말 사역자처럼 한다고 느낀 게 의리가 되게 좋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비전 트립을 오는 이제 결혼해서 애 나면서 이제 한다고 못하는데 지금까지 비전 트립을 1순위로 일정을 잡아요. 지금까지 처음 해서 지금까지 빠진 적이 없어요. 아, 그래서 내가 사람을 잘못 봤구나. 그러니까 지금 대표님은 좀 쉽게
쉽게 좋은 말로 얘기했지만 첫 인상은 쟤는 사용 못하겠다. 쟤는 사용 못하겠다. 쟤는 그냥 세상에서 좀 놀겠구나. 좀 하다가 이제 결혼하면 쟤는 그냥 그럴까 이럴 줄 알았는데 저 친구는 쉬지 않고 오히려 더. 오히려 그래서 저희가 깨닫는 건 젊었을 때 너무 약간 예쁜 척하고 세상인 것 같지만 하나님이 절대 그냥 두지 않는다. 지금 결혼하고도 정말 우리나라 제가 보기엔 지금 오지 선교사님처럼 활동을 하세요. 내가 보기에도 우리나라 전 세계에서 웬만한 오지도 그런 오지가 없어. 원주민이 열댓 명이 항상 느글거리는 곳에서 오늘도 지금 낮부터 밤까지 방송하잖아요. 아까도 오신 분이 지금부터 밤까지 어떻게 해요? 너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첫 멘트가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오지를 낳아서 너무 좋아요. 여기가 그럼 오지야? 번개탄? 아니지, 아니지. 여기는 오지가 아니라 대도시 한복판이지. 대도시 한복판. 사실 그렇게 오랫동안 의리를 지키고 나름대로 개그를 친다고 친 건데 갑자기 틈지게하는가? 아 이러면 안 저희랑 됩니다. 개그가 잘 안 맞네요. 방금 개그보다는 그냥 감동의 도가니였어. 안 할 줄 알았는데 했다는. 자 좋습니다. 그럼 일단 우리 오은 자매님의 요즘 진짜 불렀던 찬양 중에 가장 마음에 남은 거 어떤 곡이에요? 찬송가. 아 저희는 찬송가. 네,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찬양 나눌게요. 아, 그래. 우리도 다 같이 해야 되나요? 예수가 오음만 부르면 안 되나요? 이 제가 앞에는 영어로 할 거라서. 아, 그럼 안 되네. 아, 저희는 안 할래요. 저희는 절대 하지 않습니다. 마이크 내려놔야 돼. 본인이 해주시고. 그거 끝난 다음에 우리 같이 두 분이 국악 찬양도 좀 하나 둘이 뭐 건반으로 할 수 있는 게 있나요? 있나요? 국악 예전에 했던 것 중에 그렇죠? 오랜만에. 네네네. 자, 현자매. 그럼 일단 오은자매님의 찬양 오은자매 혼자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한글로 할 때 같이.
죄 있는 자들 와우 CCM 아 참 번개탄으로 오라. 아무튼 죄 있는 자도 오고 없는 자도 오고 두 분 국악 찬양도 좀 궁금해요. 두 분 국악 찬양. 두 분 국악 찬양. 어떤 거 있을까요? 국악 찬양. 누가 왔어요? 오라 오라 하는데 또 유재범 목사님이 오네요. 또 내가 보기엔 유재범 목사님이 지금 저희가 아까 원투펀치 1, 2번이라고 본인이 지금 5번이라고 하니까 뭔가 좀 문제가 있다. 내가 왜 5번이냐 요거 가지고 일단 그러면은 그럼 이렇게 합시다. 지금 유재범 목사님 저 뒤에서 계속 골목에서 오라 오라 이러고 있으니까 유재범 목사님 딱 와서 엘림에서 10 찬양을 두세 곡을 같이 한번 해주는 거죠. 유재범 목사님 나오세요. 유재범 박수로. 야 지금 왔어 진짜 이 남자 어떻게. 자 일로 오세요 유 목사님 빨리 오세요. 자 엘림의 다섯 번째 남자입니다. 자 엘림의 다섯 번째 남자 일로 오세요. 빨리 오세요 빨리. 아 저 뒤에 또 오셨어요. 빨리 오세요. 자 엘림의 다섯 번째 남자. 자 앉으시죠. 여기 앉으세요. 유재범 목사님. 네, 아, 엘림의 다섯 번째라는 얘기가 있어요. 어떻게 되는 거? 맞습니다. 뭐 어차피 뭐 다섯 번째라고 해봤자 1, 2, 3, 4 이렇게 얘기가 괜찮아요. 예, 예, 예. 아, 1, 2, 3, 4니까 1, 2, 3, 네, 여기. 4, 5. 아, 1, 2, 3, 4, 5. 네. 저희 아내 다음에 사모님. 네. 자, 그러면은 오셨으니까 제가 국악 찬양을 부탁드렸거든요. 네네. 우리 한 엘림 버전으로 여기 지금 엘림 수련회라고 생각하고 세 곡 한번 쫙. 제가 오다가 노래 들어봤는데 두 분이 좀 미친 것 같았어요. 제가 보니까 그래가지고 안 되겠다 가야겠다 그래갖고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끝나기 전에 이거 어떻게든 한번 이렇게 걸러내야겠다 이런 생각으로. 그럼 지금 저희가 엘림 홍보 영상을 찍겠습니다. 그래서 엘림 선교단과 함께해 주세요라는 이런 버전으로 두 곡 한번 쫙 네 명이 이어지는. 네. 최성원 사님 솔로가 또 있나요? 아, 절대 시키면 안 돼요. 아, 예, 예. 저희가 음악 방송이다 보니까 그건 좀 어렵습니다. 자, 뭐 엘림 선교단과는 찬양 버전으로 한번 두 곡. 어떤 곡 이어서 네. 할까요? 목사님 정해주세요. 뭐 지금 막았는데 뭘 제가 뭘 해야 돼요? 목사님 머릿속에 있는 거. 아니 뭐 두 분이 한 곡 예, 하시고 예. 그 사이에 유재훈 목사님. 예. 아, 네, 네, 뭐 두 곡 하고 준비된 거 하세요. 네. 네. 뭐 하죠? 예수님이 좋은 걸 할까요? 예수님이 좋은 걸. 네, 다 같이 할 수 있게. 네, 네, 네. 예수님이 좋은 걸. 우리 찬양? 목사님이 원래 샬롬 굿밤 때 춤춰 주신다고 하셨거든요. 예. 아 이무현 목사님이 아 예예 아예예 예. 일어나세요. 저 이러려고 일어나세요. 이러려고 온 건 아니고 제가 응원차 예. 아 예. 나 오늘 여러 개 하네. 응원차 왔는데 예 감사합니다. 네. 예수님이 좋은 걸. 자 좋습니다. 뭔가 일어나세요. 일어나세요. 우리 네 명 다. 오늘 참 방송 보니까 잠깐만 죄송합니다. 지금 노래는 우리 하얀잠에 부르는데 긴장은 남자 셋이 스타트를 어떻게 쳐야 되나 고민하고 있는데 우리 셋이 지금 너무 긴장을 하고 박자를 틀리면 어떻게 하는 거야? 어떡하지? 어떡하지? 아. 자 한번 해봅시다. 야, 두 마디 네네. 가겠습니다. 두 마디. 댄스 머신이 있는 것 같아. 막 음악과 박자의 음악이 다 나와.
죄송합니다. 정상적인 거 한 번만 해. 아니, 정상적인 거 할 건데 아 이분들이 취한 줄 알았어요. 저 지금. 예, 아, 저 진짜 근데 예. 대표님 이렇게 춤 주시는 거 처음 봐요. 제가 아니, 항상 찬양할 때 이렇게 팔짱 끼고 서서 이렇게 맞아요. 매 눈으로 바라보고 계시는데 본인은 안 하려고 계속 일하고 있고 구경만 한다고 제가 댄스 그러니까 에라 갑자기 에라 모르겠다 이러면서 자 그럼 이제 마지막 네, 네. 앉으셔서 아, 네. 정상적인 찬양 아, 오늘 뭐 준비한 게 뭐였어요? 저는 진짜 아무것도 모르고 와가지고 그 루아 밴드에서 했던 예, 예. 주은혜임을도 있었고요 아 그럴까요? 예, 주은혜임을 누가 일하시는 네. 게 있었습니다 네 하시죠 네. 연달아 하는 건가요? 두 곡을 연달아서 코드가 안 맞아서 좀 힘들 텐데 네 아무튼 뭐 주은혜임을 G로 예. 하고 예. 주가 일하시네 A로 해서 하시죠. 아까 보니까 뭐 진짜 음정 박자 별로 신경 안 쓰시던데요. 방송 계속 보니까 네 오늘 정상적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올렸어요. 주가 일하시네 올렸어요. 갑자기 올렸어. 이 팀 엉망이네. 그냥 아주 음악적인 건 하나도 없네 이 팀. 잘 가고 있었는데 예, 신호가 안 맞았어요. 우리 주가 일하시네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박자 음정 무시하고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올려서 해요. 예, 괜찮아요. 이 팀은 정말 네. 괜찮은 네. 것 같아요. 네네. 음악적으로 우리랑 맞아 지금. 네, 아, 제가 거기 있다는 게 조금 이상한데. 안 나와도 돼요, 엘리맨은. 네, 제 여섯 번째 할게요. 다섯 번째로 들어오세요. 네, 주가 일하시네. 후렴. 예. 갑시다. 제가 반주 담당이 아니라서 죄송합니다. 올려. 그대로? 일하시네. 아니, 올릴 거면 제가 공식적으로 사과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음악 전문 선교단체 엘린 공동체와 함께 음을 못 맞추는 멤버들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죄송합니다. 오늘 엘린 홍보 방송인데 엘린 마지막 방송이 되지 않을까. 자, 이분은 지금 한 시간 반 만에 나타나서 시루해 시루 그냥 시루해. C와 A 사이에서 음악이 맞춰지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대표님은 아까 댄스 추고 멘붕이 오셔가지고 마무리가 이렇게 끝나네 방송 데뷔가. 자, 주가 일하시네. 한국말 완벽하게. 아까 안 틀린 것처럼 안 틀린 것처럼 편집하면 되니까 편집하면 되니까. 자, 오케이 애기 A. A A A. 이번엔 하자.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다시 한번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신뢰하며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마지막으로 신뢰하며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자 우리 음악을 위해서 투입됐던 목사님 잠시만 자리를 비켜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아, 자 우리 유재원 목사님 모셔서 정말 우리에게 음악적인 시너지 효과를 줄 줄 알았는데 그냥 저희 둘이 하는 게 날 뻔했다라는 저희가 생각 더 낫, 저희가 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불현듯 저희가 들었습니다. 자 A와 C를 맞추지 못해서 차라리 B로 하든지 그냥 B로 하지 그냥 어? 어? 그냥 A로 해가지고 그냥 아주 그냥 그러면 괜찮습니다. 엘링 공동체는 음악 선교단은 아니었습니다. 그렇죠. 섬기는 공동체니까. 우리는 섬기는 공동체지. 절대 음악은 중요하지 않다. 그렇죠. 아니, 제가 더 잘못한 건데요. 네. 제가 건반 담당이 아니에요 여기서. 네. 아 지금까지 건반 지금까지 혼자 계속 건반을 쳐놓고 나는 건반 담당이 아니다. 그러니까 엘림에 있을 때는 건반 안 치니까. 그러니까 나는 지금까지 건반 다 쳤지만 난 건반은 아니다. 저 경미자면 다시 불러요. 네. 아, 경미자면 다시 오라고. 간절해요. 건반 주자가 있어야 되겠어요. 경기 제가 내가 보기에는 번개탄에만 오면 이렇게 하나씩 큰 사건을 하나씩 일으키고 가요. 제가 보기에는 오원자매가 특명을 받고 오는 것 같아요. 번개탄을 와해시켜라. 너 와우 CCM으로 살아남아야 된다. 살려남자. 와우가 살아야 된다. 두 분이 아주 독한 분이에요. 자 중요한 건 근데 오늘 깨달은 게 있어요. 엘링 공동체의 가족은 누구나 될 수 있겠다. 아 그럼요. 아무나 오셔도 됩니다. 여기 갈 수 있는 자격 조건이 있는 거야? 저보다 노래 잘하면 되니까. 그래요? 대표님보다 노래를 잘하면 된다. 그렇다면은 다 되는 거지. 7,500만 명 정도 다 오셔도 됩니다. 교회 성도면 누구나 올 수 있다. 네, 그러니까. 근데 탤런트가 없어. 잘하는 게 아무것도 없어. 그럼 거기 가면 뭐 하는 거예요? 다 와면 생깁니다. 아 그냥 가서 네. 짐 옮겨도 되고 아이들 이렇게 성경 공부해도 되고 성경 공부도 네. 되고 짐 옮겨도 네. 되고 운전해도 되고 운전해도 되고 네. 또 온자매 정도는 안 돼도 건반 쳐도 되고. 그럼요. 야, 오는 건반 치면 안 되죠 엘림에서는. 아, 저 정도면 건반 안 되는 거군요. 안 됩니다. 오는 안 돼. 아, A와 C 사이에서 A와 C를 구분을 못 해가지고 하는데 어떻게 건반을 치겠어요? 야, 누구든지 함께해서. 네, 자, 그러면 이제 한번 엘림에 대해서 그래도 한번쯤 우리 사역하는 후배들이나 동료들이 아, 나도 한번 가고 싶은데. 그래도 이게 쉽지 않잖아요. 저기처럼 언니가 데려가든지 이런 게 있어야 될 텐데 한번 공개적으로 우리 엘림에 오셔서 함께 마음 나눕시다. 한마디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모집 광고? 네, 모집 광고. 사실은 이제 엘림 공동체가 그 처음에는 인원이 없을 때는 솔직하게 누구나 오면 좋겠다라고 사실 생각을 했어요. 솔직히 근데 지금은 이제 인원수가 어느 정도 있다 보니까 무슨 생각이 드냐면 오는 친구가 와서 잘 흡수가 되지 않으면 있는 친구들도 힘들어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사실 들었어요. 그래서 자격 조건을 정했습니다. 자격 조건을. 네. 일단은 저보다 나이가 많으면 안 돼요. 아, 왜냐면 그 자격 조건은 누구든지 오셔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왜냐면 네. 이게 나이가 많은 친구가 오면은 그렇죠. 일단은 이제 있는 공동체 있는 식구들이 그렇죠. 좀 힘들 리더십에. 수도 있어서 네. 나이를 너무 있으면은 좀 어렵다. 같이 어울리겠다. 네. 그래서 좀 이제 그런 마음은 좀 있었고요. 일단 오시면은 저희가 이제 비전 트립을 같이 다니면 조건은 있습니다. 기도 모임에 일단은 참여를 해야지 갈 수 있습니다. 기도 모임은 무조건 오셔야 된다. 왜냐하면 저희가 가기 전에 한 달 반 정도부터 매주 기도 모임을 하는데 네. 예전에 그런 적이 있었어요. 어떤 이제 선배분들 중에 몇 분이 이제 기도 모임 거의 못 오셨어요. 뭐 여건. 그래서 제가 이제 얘기를 드렸던 게 이번 비전 트립 같이 참석을 못 하겠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이제 비전트를 같이 했던 친구들 중에서 지방에 뭐 삼척 거제도 있는 친구들도 기도 모임을 한두 번은 와요. 계속 다녔던 친구. 근데 이제 누구가 있다고 혜택을 줄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같이 하겠다 그러시면 기도 모임 참석하면 기도 모임을 와야 된다. 하고 저보다 나이만 어리면 누구나 오셔서 같이 동역할 수 있습니다. 사실상은 쉽게 말하면 다음 세대 또 젊은 사역자 중에 기도하는 자리에 올 수 있는 분은 누구나 같이 할 수 있다. 달란트는 네. 조금 부족해도 괜찮고. 네. 저도 없는 저도 하고 있는. 그렇죠. 음악적인 네. 달란트는 저희 둘이 뭐, 정도면 사실은 뭐. 그거는 뭐 좀 인정은 저도 하는데요. 그렇죠. 네. 저희 정도 음악적인 건 쉽지 않습니다. 제가 어른들 타겟으로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게 있어서. 그냥 누구나 같이. 그러니까 만약에 못 오더라도 앞으로 엘링 공동체의 소식 속에 기도 제목 부탁이 나갈 때 여러분들이 기도만 해주셔도 우리 같은 감사합니다. 엘링 가족이 네. 되지 않을까. 앞으로 또 엘링과 번개탄이 만나서 엘번 사역이 이렇게 또 되지 않을까. 네. 전 죄송한데 좀 웃자고 한 얘기인데 좀 웃어. 죄송한데 엘번 사역이라고 말했을 때 여기서 이렇게 웃어주셔야 아니요, 되는데. 웃을 게 아니라 중요한 사역이기 때문에 웃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웃고 하면 또 이상하잖아요. 아니 근데 정말 그런 마음을 갖고 있어요. 아, 이 남자하고는 도대체 어떤 멘트도 이렇게 진지해져서 할 수가 없어요. 마지막은 잘해야 되냐 아무리를. 자 이제 시간이 지금 다 가서 마지막인데 정말 오은잠이 어렵게 왔잖아요. 오은잠이 어렵게 왔으니까 엘림에서는 이렇게 방어만 못 치시잖아요. 건반 살짝 쳐주시면서 대표님과 우리 멤버들한테 힘내서 지금 지난 4년간 못 오셨잖아요. 그렇죠. 4, 5년간 비전도 잘 못 갔잖아요. 네, 네, 네. 미안한 마음 살짝 말하고 우리 앞으로 힘내자는 그런 멘트. 와우 CCM에서 하셨던 것처럼 한번 제대로 된 멘트 한번. 멘트에 와우가 빠지고 엘림이 들어가면 돼. 와우 CCM에서 제대로 된 멘트 그런 거 우리 앞으로 힘내서 한번 해보자고 건반 한번 살짝 치면서 얘기를 BGM을 깔면? BGM 깔기면서 자 한번 저 우리 엘림 공동체에게 힘 한번 주세요. 네 우리 엘림 공동체 제가 아이 낳고 사실 비전 트립을 많이 못하고 기도 모임도 참석 못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속으로 계속 엘림을 사랑하고 있고요. 또 기억하고 있습니다. 우리 제가 이제 빨리 아기가 조금만 더 이제 컨트롤이 가능한 그때 빨리 투입돼가지고 함께 협력해서 선을 이루는 그런 공동체가 되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와 좋다. 저렇게 잘하네. 자 거기다가 번개탄 사랑합니다. 이것도 한번 번개탄 해서. 사랑합니다. 네. 그럼 여기서 번개탄만 빼서 아까 그 멘트에 두면 번개탄 공부 그렇죠. 공식 멘트로 써도 사실은 그렇게 되죠. 그러시네요. 어차피 멘트 엘림자 빼고 번개탄 넣으면 어차피 뭐 재활용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영상은. 저분한테 제가 부탁할 수가 없으니까. 자 그럼 이제 BGM 잠깐만 깔아주시고 우리 사연자매가 네. 대표님한테 힘내시라고 9년 전에 오빠인 줄 알았는데 아직도 오빠처럼 행동을 하시니까 우리 오빠 대표님 오빠 힘내시라고 한마디 좀 해주시죠. 사실 처음에 한 1, 2년간은 오빠 입이 안 떨어져가지고 고생을 했는데 아무튼 정말 뒤에서 묵묵하게 정말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엘림을 이끌어가고 계시거든요. 그 모습을 보고 저도 아 사역은 이렇게 하는 거구나 라는 걸 진짜 많이 배웠고 본인보다 남들을 더 많이 생각하시는 분이시거든요. 앞으로도 힘내셔서 우리 엘림의 기둥이 되어주시기를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좋으시겠다. 근데 행복하죠. 그렇죠. 이렇게 후배들이 그럼요. 동역자들 같이 해주니까 사실 이 친구 같은 경우는 1년 있다 떠날 줄 알았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그 친구가 떠나지도 않고 이렇게 끝까지 버텨서 힘을 내주니까. 자 대표님이 마지막으로 모든 엘링 가족들과 또 함께 주셨던 모든 분들에게 감사의 말과 또 엘링 기도 제목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일단은 저희 엘링 가족들 중에 이렇게 보니까 좀 참여를 하고 계신 분들도 계시고 물론 이제 보지 못하고 나중에 이제 녹화된 걸로 볼 수 있는 가족들 계신데 진짜 묵묵하게 아무 혜택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도 같이 동역하며 같이 섬기는 거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그 부분들이 뭐 저나 각자가 아니라 그게 귀하게 하나님께서 크게 쓰기 위해서 엘링공동체를 사용하신다고 생각을 하고요. 같이 끝까지 우리가 그 천국 가는 날까지 같이 동역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를 위해서 점점 이제 많은 분들이 엘링 공동체 알아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또 항상 비전 트립 때마다 저희가 공식적으로 뭐 이렇게 후원을 요청을 안 하는데도 항상 이상으로 채워주시는 그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항상 돌아가면서 해주시는데 너무나 감사드리고 여러분들 항상 뭐 하는 얘기지만 저 기도가 가장 크다는 걸 여러분들 아시듯이 저희 엘링 공동체에 대해서 기도를 많이 해주시고 또 응원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끝까지 저희들 섬기면서 나아갈 수 있는 엘링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자, 끝까지 간다는 거 이게 가장 중요한 사역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이제 어느새 시간이 또 이렇게 두 시간이 다 지났네요. 자, 마지막 찬양 한 곡 부탁드리고 저희 안에 계속해서 열망이 있다면 뭐 열려라 에바다 우리 둘 버전으로 한번 해보고 싶은 건 소망이 있지만 또 마무리는 또 이렇게 좋게 해야 되니까 오은 자매님 어떤 곡으로 마무리하면 엘림에 딱 맞는 곡이 될까요? 죄송한데 저희 두 명한테 신경 좀 써주시면 안 돼요. 아, 죄송한데 두 분이 너무 음악적인 얘기할 때는 우리는 아예 배려를 하지 않네요 아주. 어떤 거? 열려라 에바다. 야 이거 어떡합니까 이거 대표님 이거 조신하게 불러야죠. 조신하게. 마지막은? 자, 마지막 목사님 나오셔가지고 같이 한번 마지막 곡 한번 제대로. 왜냐면 아까는 음악을 안 보여주시고 댄스만 보여주셨거든요. 자, 열려라 에바다 마지막으로 한번 같이 한번 자 마지막 곡입니다. 여러분들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코드 맞추시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마지막 이게 왕곡이 나가야 되는데 첫 시작을 어떻게 내면 어느니 죄송한데 가사를 찾아 놓으시고 죄송합니다. 여러분 신청곡을 즉석에서 하는 거다 보니까 여기가 또 음악 공동체니까 그렇죠. 어느니 마지막은 잘해야지. 마지막은 좀 잘했지. 나 자, 웬만하면 안 부를 거야. 자, 여기는 소리 이상해질 것 같아서. 됐어요. 다시 시작합니다. 워낙 옛날에 불렀던 노래라. 예. 감사합니다. 자 우리 최승호 대표님과 오은 또 우리 하얀 또 우리 넘버 5 유재범 목사님까지 함께했던 엘링 공동체 함께했던 시간. 대표님 오늘 번개탕 같이 하셨잖아요. 아 예 방송 데뷔. 늘 보다가 와서 함께하니까 좀 어때요? 생각보다 편안합니다. 아 그렇죠. 사실은 오늘 내가 이제 방송 정말 데뷔 처음으로 이제 다 고사하다 와서 아 웬만하면 말을 하지 말지 이렇게 했는데 네. 왜 말을 많이 했겠어요?
아니면 우리는 음악 방송인데 그러니까. 그냥 우리는 또 음악이 맞아요. 번개탄하고 그러니까, 목사가 맞는 음악 스타일이야 우리가. 너무 편안하게 했던 것 같아. 저기 A 씨도 모르는 분들하고 이제 안 맞아 음악이. 우리는 아는데. 저 A 씨를 모르니까. 저희는 우리, D도 알잖아요. 우리는 BD도 알 BD도. 자 아무튼 엘링 공동체와 앞으로 만들어갈 문화가 기대가 되고. 기대해 주시고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은 저희가 저희의 음악을 다 못 보여드렸지만 다음번엔 제대로 된 거 많이 보여드리시길 바라고 10시에 또 오신다는 얘기가 있어요? 저 지금 기가 다 빨려가지고 목사님한테 부탁드려야 될 것 같아요. 10시에 또 오신다는 얘기. 낮에는 하얀 자매님이 오셨고 밤에는 네, 서해안 자매님이 네. 진행해 주신다는 얘기가 있고 저 웃다 그냥 가실 거죠. 마지막 빨리 인사 한마디 해주시고 마무리하죠. 아, 네 역시 번개타는 오면 너무 이 즐거운 에너지를 막 받는 것 같아요. 너무 즐거웠고요. 기뻤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신기해. 웃다만 가는데 사진은 혼자 다 남아. 자, 우리 10시 샬롬 국밥에서 만나자 한마디 해주시죠. 아, 우리 10시에 목을 너무 썼어요 지금. 10시에 쓰러질 것 같습니다. 구급차를 불러주세요. 구급차를. 네네. 10시에 오셔서 저에게 힘을 주세요 여러분. 이따 만나요. 이따 만나요. 대표님 마지막 인사해 주시고 마무리하죠. 일단 편안한 방송을 해주게 된 목사님께 감사드리고 번개탄 TV가 정말 그 다음 세대 그리고 기독교인들에게 영향력이 되고 은혜가 되고 힐링이 될 수 있는 방송이 될 수 있도록 저도 옆에서 중보하며 기도하며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초대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우리 엘링 공동체와 함께했던 번특톡 시간이었습니다. 잠시 후에 박범규의 오 카리나 시간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많이 응원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 인사드리고 마치죠. 감사합니다. 차렷 경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 카리나에서 만나요.